댓글로 과학적으로 수분 섭취와 다이어트의 연관성에 대해 여쭤보셔서 수분 섭취와 관련된 몇 가지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수분 섭취는 식욕 감소에 가장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소규모 연구에서 건강한 남성들로부터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신 그룹과 안 마신 그룹으로 나눠 식사량을 비교하였는데 물을 미리 마신 그룹에서 더 조금 먹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사실 물 배 채운다는 말이 있듯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식욕 감소와 함께 수분 섭취는 열의 발생으로부터 신진대사량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된 논문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2003년 임상 내분비 대사 저널에 올라온 한 연구에서는 500ml의 물을 마시면 남성과 여성 모두 대사율이 30%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비만인 여성들로부터 수분 섭취에 관한 연구에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500ml의 물을 마셨는데 연구에 참여한 50명의 여성들에게서 모두 유의미한 체중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의 중년과 수분 섭취에 관한 연구에서도 물을 마시지 않은 그룹과 물을 마신 그룹으로 체중 감소를 비교하였는데 물을 마신 그룹에서 더 높은 체중 감소를 보여주고 비만한 아이들로부터 수분 섭취에 관한 연구에서도 킬로그램당 10ml의 냉수를 먹였더니 휴식 시 에너지 소비율이 25%까지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수분 섭취는 근육을 녹이는 코티졸의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대학 육상 선수들로부터 수분 보유량에 따른 코티졸 반응을 비교하였는데 최대 산소 섭취량의 70% 강도와 85% 강도에서 모두 저수분 상태의 선수들에게서 더 높은 코티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수분 섭취는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이기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물 중독이란 증상으로부터 불안, 현기증, 구역질, 구토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너무 많은 물을 급하게 마시면 그만큼 오줌을 많이 싸서 세포의 체액균형을 유지하는 나트륨의 과다 배출로 인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알아본 결과 한국영양학회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표를 살펴보면 우선 충분한 섭취량이 20세 남성 기준 2600ml이고 20세 여성이면 2100ml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물만 보면 1리터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자, 하지만 유럽의 임상 영양 저널의 물 관련 논문에서 좌식 생활 기준 수분 섭취량과 배출량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배출된 양은 소변, 피부, 호흡, 대변으로 각각 1600, 450, 300, 200ml로 토탈 2550ml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식 생활 기준 총 수분 섭취량을 2550ml로 손실량과 섭취량의 평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땀과 더 많은 호흡을 하는 사람은 그에 따라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이어트 중에 신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에 500ml 정도의 물을 섭취하여 식욕을 억제하고 운동할 때는 갈증이 나지 않을 정도로 세트 사이사이 수분 섭취를 신경 써주시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